자요, 다른 쪽 모의고사에서 이번에 나왔던 도시개발법 문제에 지금까지 배운 데까지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어디에서 나왔고 무엇이 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1번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번 환경부 장관님이 요청이 있는 경우,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4번 시도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5번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뭐 진작에 얘기하지. 나 깜짝 놀랐네. 나 진짜 모르는 줄 알았네. 답 있으면 그냥 지문 하나하나 할 때마다 온지 X인지 얘기하시오. 됐어요? 나 진짜 나 틀렸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자,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의 내용 중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알겠어요? 뭐와 관련된 거면 뭐와 관련되면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랬지? 그렇지. 됐어. 그럼 안 거야. 좋아. 이와 관련이 없는 거 찾으세요. 1번 인구 수용계획 및 토지 이용계획. 뭐예요? X예요? 됐어.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 안 하다가 왜 갑자기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자, 2번 도시개발구역 바깥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부담계획,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 순환개발 등 사업추진계획. 수용방식은 돈 많이 들어가니까 분할시행할 수 있다고 없다고. 분할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요? 인구 수용하고 토지 이용계획은 이게 수용하고 관련된 거예요? 인구 어느 정도 수용할까? 토지는 어떻게 이용할까? 이게 수용방식하고 관련됐겠냐고요? 이게 다 두루뭉실하게 관련된 거지. 그런 것도 괜한 걸 물어봤어 내가. 그래 이거 틀려도 돼. 괜찮아. 95번 이거 틀리면 개됩니다.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은 신중하게 대답하세요. 잘못하는 순간 개됩니다.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면적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분의 3이 아니라 3분의 2죠. 자,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면 성립된다. 조합은 민법상 조합이 아니라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요. 96번 도시개발법령상 대위원회가, 이것도 조합과 관련된 거죠? 대위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이다. 틀린 것은 1번 정관, 2번 실시계획, 실시계획 뭐라고? 누가 주었어요 이거요? 누가 주었어요 이거?
80점 이상 못 맞으면 절대 지우지 말라 그랬죠, 이거. 근데 왜 지웠어, 이거를? 제가 지운 거 아니잖아. 누가 지웠죠? 실시 계획이 아니라 뭐라고요? 개발 계획하고 환지 계획. 아, 이거 실시 계획은 아니잖아. 환지 계획. 임원. 조합. 합병 예산. 맞잖아. 아, 진짜. 좀 안타깝네요. 자, 이번에는 다른 쪽에서 나온 모의고사 문제예요. 93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칠학적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맞아요? 틀려요?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환지첩은 공고일,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공고일? 한참 있다 얘 대답합니다. 94번 개되는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이번에는 맞는 거네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누가 틀렸어요? 지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지.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니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어디가 틀렸어요? 아우, 그냥 개안 만들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는 그러면 안 돼요. 자,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하며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10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해서 대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 맞았네요.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인가를 받음으로 성립한다. 이거 틀리면 안 된다 그랬지? 법인으로 해야 되니까 언제 성립된다고? 항상 조합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내고 나온다. 맞죠?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 관련된 거 하나 딱 알아두면 앞에 있는 문제 있죠? 이거에 신경 써서 다음에 수업 들을 수 있는데. 안타깝네요. 이론 강의는 이번이 마지막인데. 그렇잖아요? 지난달에 했어야 돼. 그거를. 좀 공부 좀 하세요. 됐나요? 자, 이제 자 개발계획 수립해서 또 다시 써줘야 돼. 힘들어. 개발계획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맞아요? 시행자 정해지면, 자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합니다. 무슨 방식이요? 자, 이제 요거 설명해 줄 차례죠? 갑니다. 수용 방식은요, 자, 보세요. 이것만 알면 돼.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뭐 할 때? 공급할 때. 이거예요, 이거. 집단적으로 조성해서 공급할 때 채택하는 게 무슨 방식이라고? 벌써 여기서 알겠네. 조성된 토지 공급하려면, 그쵸?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면 실시계획에서 정한 대로 경쟁 입찰 방식, 감정 가격. 벌써 여기에서 딱 그 정도 알면 좋은데, 맞죠? 하지만 원형지라면
3분의 1 범위 안에서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자 원정지 개발자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요 벌써 여기에서도 아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기대는 안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어쨌든 자 이제 수용 방식이니까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조합은 여기 있다고 없다고? 네, 조합은 전부 무슨 방식으로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는 돈 있어야죠. 자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있은 상태에서 총수 2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어라? 동의 얻어라. 맞아요? 맞죠? 예 그래요. 자 이번에는 자 수용에 관해서는 공시법 준용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되는 시점이 실시계획 고시가 있었을 때가 아니다. 여기가 아니에요.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뭐한 때? 고시한 때. 이때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아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 80만원이라고 그래서 수용가 이때이기 때문에 80만원이야. 만약에 실시계획 고시가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수용하라고 그러면 80만원 될까? 한 얼마 될까? 한 300만원 될 거예요. 이 정도면 한 300만원 돼. 땅값이 많이 올라서. 근데 처음 여기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할 때 사업인정고시를 인정해주니까 얼마 주고 수용하는 거야? 80만원. 맞아요? 이거 꼭 알아두시고. 자, 그래도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쵸? 현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지급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발행하는 게 뭐라고? 토지 상환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수용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됐어요? 자, 따라서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을 2분의 1을 초과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고. 맞아요? 자 얘는 김영식 증권으로 하는 거죠. 예, 김영식 증권이다. 예외적으로 인정하니까 지정권자의 뭘 받아라? 승인. 근데 민간 시행자는 보증까지 서라.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그 정도 알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런 거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 하여금 공급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돈 많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미리 그 돈을 땡겼을 수 있다 없다? 그게 뭐라고? 선수금. 얘도 예외잖아. 그러니까 지정권자에 뭘 받으라고? 승인. 그래서 이렇게 돈 마련해서 이렇게 뭐 마련해서요? 돈 마련했잖아. 돈 마련해서 수용합니다. 수용함으로 인해서 나가는 자들 있어요 없어요? 나가야 되는데 그 자들 살 거 해주지 않으면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러니까 시행자는 2주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알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성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조성 토지 조성했잖아. 수용해갖고 사업한 거 아니에요? 조성한 토지는 이제 팔아먹어야죠. 자 팔아먹을 때는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조성 토지 등을 공급할 때는 공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 공급해줘야 되느냐? 실시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개발할 자에게 공급해줄 것. 맞아요? 자 방식은 특혜를 주면 된다 안 된다?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공급가격은 수용방식이니까 무슨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가격. 이때 감정가격이니까 사업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얘는 평당 얼마라고? 600. 평당 600. 수용 당시에는 감정가격이라도 평당 80. 여기는 개발이 끝난 거니까 평당 600. 그래서 토지주택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요런 방식으로 분당 사업해갖고 번 돈이 얼마라고? 2조. 2조면은 여러분 얼마인지 알아? 2조가 천억보다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천억보다 많은 거야? 그래. 그러면 만약에 그 정도 돈 벌었으면 만약에 제가 그 정도 돈 벌었으면 저나 지금의 제 아들이나 그쵸?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우리만 그래? 우리 아들의 손자 손녀 있어 없어요?
걔네들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어? 뭐 걔네만 먹고 살 수 있겠어? 네? 걔네들 밑에 있는 애들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대로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거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큰 은행에다 놓으면 이자만 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업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 근데 왜 아까는 안 하고 싶다 그랬어? 네.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할 자는 많다고 적다고?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외 추천 방식 있다 없다? 추천 방식 네 글자 네 가지. 추천 방식 네 글자 네 가지. 추천 방식 네 글자 네 가지.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분은 성대간 네 박자 차표 한 장. 막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웃겨 죽을 뻔했어. 자, 네 글자 갑니다. 첫 번째 국민주택, 두 번째 공공택지, 세 번째 단독주택, 네 번째 공장용지. 끝. 이거 추천 방식 됐어요? 나머지 이름 있는 거는 다 무슨 방식? 수의계약 방식.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시설용지, 토지상환채권, 2회 이상 유찰, 기타 이런 얘기 나오면 다 무슨 방식? 그냥 이거 말고 무슨 말 나오면 그냥 다 수의 방식, 수의 계약 방식이야.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가격은 뭘 해야 되는데 감정 가격. 근데 여기 공공 시설 용지 있어요 없어요? 이거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같은 거 있죠? 이거 다 서민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공공성이 강하죠? 얘는 감정 가격 이하로도 공급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수용 방식은 이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이게 원칙인데, 자 예외 갑니다. 조성토지가 아니라 원형지라는 걸 공급해 줄 수도 있다 없다? 얘는 얘가 원칙이고 얘가 예외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떨 때냐, 자연친화적 개발, 입체적 개발을 위해서라면. 맞아요? 전체 도시개발 구역 면적의 얼마 범위 안에서? 3분의 1 범위 안에서. 맞아요? 예, 요 범위 안에서. 자, 지정권자의 뭘 받아서? 얘는 예외니까 지정권자의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 개발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뭐 자연친화적 입체적 개발이니까 민간인들이 안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는 일반적으로 공적인 자들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개발할 자도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공적인 자는 무슨 방식으로 선정한다? 수의. 요 학교나 공장 등으로 직접 이용할 자는 경쟁 입찰의 방법. 근데 이게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 가겠죠? 좋아요. 그러면 이 원형 사업 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에게 원형지 공급해 줘야죠. 그때 공급 가격은 어느 정도의 감정 가격이냐? 여기 평당 얼마? 평당 80만 원. 아주 얘는 개발된 토지가 아니니까. 맞아요? 저기 개발 계획에서 반영된 감정 가격 플러스 되게 여기에다 기반시설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비가 들어갔으면 여기에다가 공사비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지 개발자는 이렇게 비싸게 샀어? 싸게 샀어? 그러니까 얘는 10년의 범위 안에서 요거를 매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해하셨어요? 대신 국가 지자체는 제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 수용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하고 요거를 알고 있었다면 이번에는 요것만 공부하면 됐잖아. 그쵸?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거부터 아세요. 됐어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수용 방식과 관련돼서 이것만 알면 다 푼다 그랬죠? 한번 가봐요. 97번 보세요. 수용 사용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수용 사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채택한다.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시행자가 공급하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 알았어요. 잘했어요. 그럼 누가 틀려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문제가. 자, 여러분, 다른 쪽에서 나온 거 한번 풀어봐요. 95번.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번엔 틀린 거예요. 1번. 조합을 제외한 민간 시행자도 일정한 동의를 받으면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오해의 X예요? 오죠? 민간 시행자라면 동의받으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맞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 고시가 있었을 때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서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학교 폐기물 처리 시설 기타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됐어요? 감정가격 이하로도 공급해 줄 수 있다. 아시겠어요? 어느 거 문제 나오는지 아시겠냐고. 문제 풀어보면 다 똑같은 거 물어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다른 거 공부할 필요 없어. 자, 이번에 갑니다. 96번. 얘는 여기서는 수용 방식에서 두 문제 나왔어요. 원형지의 공급 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시행자는 자연 친화적 개발, 입체적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서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는 공공시행자로 한정된다. X죠? 네.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개발할 자도 될 수, 틀린 건 2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이내로 한다? 오케이. 아까 답 찾았잖아. 그쵸? 수용방식과 관련되면 여기서 나온다니까. 그럼 아까 봐봐. 조합에서 한 문제 필수 나왔죠? 여기에서 두 문제 나왔죠? 그러면 벌써 조합, 여기에서 세 문제 나왔고, 한쪽에서는 조합에서 두 문제 나오고,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오고. 어쨌든 여기에서 많이 나오잖아. 도시개발법 총 몇 문제 나오는데? 여섯 문제 나오는데. 그쵸? 그럼 이제 또 한두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환지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수용방식은 어느 거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좋아요. 이번에는 환지방식 가는 거예요. 무슨 방식이요? 자, 환지방식 갑니다. 환지방식과 관련돼서는 뭐를 잘 알면 된다고 그랬지? 환지계획. 자, 환지방식은 대지로서의 형증증가, 여기 써줄게. 대지로서의 형증증가,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할 때 채택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얘는 먼저 뭐부터 작성하라고? 환지 계획. 아, 이거 위에. 얘는 이것만 알면 돼. 환지 계획만. 뭐만 알면 된다고요? 환지 계획. 끝이야. 환지 계획이란, 아, 이거 누가 몰라, 이거. 아유. 여태 그 수업 들었으면 알았겠다, 이거. 그쵸? 환지 계획은 무슨 계획이라고? 토지 교환 계획. 무슨 계획이요?
토지 교환 계획. 자, 다른 얘기로 하면 환지 처분 계획. 아이고, 모르는 게 없네. 좋아요. 근데 왜 문제만 나면 틀리지? 자, 그래서 시행자는 환지 계획 작성해야 됩니다. 자, 원칙. 자, 갑니다. 원칙은 무슨 한지라고? 적응. 무슨 한지요? 적응한지. 적응한지가 뭐냐? 필지별로. 적응한지 해야 돼. 뭐별로 작성하라고요? 필지별로. 필지별로 적응한지 하는 게 원칙이다. 맞아요? 그럼 얘는 토지교환 방식이니까 이런 얘기지. 종전, 사업 시행하기 전에 토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다 뭐로 만들어? 대지. 그게 환지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종전 토지 환지를 모별로 필지별로 맞교환시키게 딱 맞게 교환해 주도록 작성해 주는 게 무슨 한지라고? 적응한지. 그래서 이 토지하고 이 토지를 필지별로 위치, 그 다음에 지목, 면적, 이것만 고려하면 면적식이라 그랬죠? 근데 토질, 수리, 이용상황, 환경, 이것만 고려하면 평가식. 근데 우리나라는 면적식을 중심으로 평가식을 가미한 적응한지를 채택하고 있다. 맞아요? 모별로 작성하라고. 필지별. 그래서 자, 원칙 모별로 필지별로 적응한지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환지 부지정. 환지 부지정 한다는 건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종전에 토지가 있는데. 맞아요? 자, 돌려받을 환지를 정한다 안 정한다? 이게 환지 부지정이죠. 자, 따라서 환지 부지정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환지 부지정할 때는 이때는 그 안에 용익권자가 있다면 용익권자에 뭐도 하더라? 동의도 하더라. 이것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소토지야. 무슨 토지요? 자, 여러분 과소토지가 뭐냐면 주미 상공 노 주미 상공 노 그래요. 나이가 있으셔갖고 뭐 틀릴 수도 있죠 뭐. 자, 그럼 여기 한번 봐요. 만약에 내가 돌려받은 토지인데 주거지역인데 60 미만이야. 그거 돌려받아봤자 거기에다 건축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과소토지지. 그런 게 과소토지예요. 그 토지라면 환지를 부지정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됐나요? 자, 이번에는 과소토지라면 면적을 늘려서 증환지할 수 있다 없다? 자, 너무 넓은 건 감안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적응환지 하니까 필지별로 딱 맞게 돌려주니까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환지 부지정하고 증안지 감안지를 하다 보니까 뭐에 문제가 생긴다? 청산에 문제가 생겨. 그럼 요 토지는 청산 대상이 되는 토지더라. 맞아요? 그래서 청산 대상 토지 명세도 환지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요게 어떤 거 환지 부지정했고 어떤 거 증안지했고 어떤 거 감안지했는지를 환지 계획에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요? 써줘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입체환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환지요? 입체환지. 입체환지는 반드시 뭘 받아라? 신청. 그러면 여기 봐요. 신청 받으려면 먼저 자, 입체환지 받으실 분 모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공고해야 돼. 입체환지 공고를 해라. 맞아요? 자, 여기에 입체환지 공고할 때 자, 입체환지 신청하는 기간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요. 그때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한 기간이 입체환지 신청 기간입니다. 그러면 입체환지를 원하는 자는 요 기간 안에 시행자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신청을 해라. 그랬을 때 그게 돌려줘야 되는 건축물이 주택이라면 몇 주택? 1주택 공급이 원칙이다. 맞아요? 근데 투기 염려가 없다면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라면, 과밀억제 권역이 아니라면 투기업료 없는 거죠? 소유한 수만큼 주고요. 근로자 숙소용으로 갖고 있으면 소유한 수만큼 주고, 국가 지자체 이자들이라면, 공적인 자라면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그래. 이번에는 보류지로 정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자, 보류지가 뭐냐면 이 얘기. 보류지는 보세요. 공공시설 부지로 쓰는 거예요. 공공시설 부지로 쓰는 거. 그래서 요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구역 안에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토지. 됐어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보류지. 즉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가져가지 않고 사업을 위해서 제공하는 토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부담률 관련돼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 토지 부담률은 전체 환지계 구역 면적에서 보류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의 비율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토지 부담률. 이해하셨어요? 자, 근데 시행자가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원래부터 시행자 거였어. 그러면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제공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요거를 위아래에서 다 빼줘야죠. 빼주면 순수하게 토지 소유자들이 얼마만큼을 부담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프로를 쳐가지 마라? 50%. 근데 지정권자는 필요하다면 60%까지 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으면 60%를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다. 자, 보류지 중 일부는 뭐로 빼서? 채비지로 빼서. 맞아요? 자, 채비지로 빼서, 자, 사업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환지 계획의 내용이에요. 환지 계획은 이렇게 토지 기환 계획이다. 필지별 환지 명세,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맞아요? 입체 환지했다면 건축물 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가 환지 계획의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사업해라. 다 끝났다면 뭘 받으라고? 준공 검사. 그럼 며칠 안에? 60일 안에 뭐 해주라고요? 환지 처분. 뭐 해주라고요?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은 정했네. 여기. 아까 배웠네. 환지 처분 계획이 무슨 계획이니까? 환지 계획. 그러니까 얘는 뭐에서 정한 대로?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해주면 되는 거죠. 예, 등기하지 않아도 환지 처분 공고일 언제? 다음날. 맞잖아.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맞아요? 자,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물권 변동의 효과가 생긴다. 맞아요? 자, 물권 변동, 이거는 민법적 얘기고. 그렇죠? 우리 공법적으로 얘기하면, 자, 공고일 다음 날 환지 토지 교환, 토지 교환 처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언제? 공고일 다음 날. 근데 여기 예외 있는 것만 몇 가지 갑니다. 자, 종전 토지에, 무슨 토지에?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는 거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권리다? 지역 권. 이거 하나 알면 돼요. 지역권은 환지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면 쓸데없는 권리. 무슨 권리요? 쓸데없는 권리들은 자, 다 뭐 한다? 소멸. 언제 소멸한다고? 끝날 때. 언제요? 끝날 때. 자, 그러면 쓸데없는 게 뭐냐? 환지 부지정한 거. 환지 부지정한 토지는, 맞아요? 자, 환지 부지정한 토지는 환지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돈 주고 내보낼 수 있었죠? 그러면 그 자는 돈 받고 나갔죠? 그러면 그 자가 요 토지상에 갖고 있던 권리들은 쓸데없는 권리다. 언제 소멸한다? 끝날 때.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라면 없어져야죠? 언제 없어진다고요? 끝날 때. 좋아요. 근데 보세요. 환지 계획, 환지 처분하고는 관계없이, 환지 계획이나 환지 처분과는 관계없이, 맞아요? 독립적으로 이 사업기간이 장기간이라서 환지 처분하고 환지 계획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용 수익권을 안정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한지 예정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 환지 예정지는 자 환지 계획과 환지 처분하고 관련이 있다 얘하고 관련 없는 독립적 처분이다 독립적 처분이다. 따라서 환지 예정지가 정되면 효력 발생일로부터 효력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됐어요. 자 사용 수익권이 무슨 권한이요? 사용 수익권이 어디로 환지 예정지로 이전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정됐다면 맞아요. 자 얘는 모두 할 수 있다고 사용 수익은 물론 시행자는 모두 할 수 있다 처분도 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자 따라서 이 얘기죠. 이미 처분된 채비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처분된 채비지 있다 없다 있다. 이 채비지는 환지 처분하고 관련 있다 없다 없다. 환지 계획하고 관련 있다 없다 없다. 무한자가 매입한자가 요거를 매입한자 있어요 없어요? 이자가 뭐를 마쳤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뭐하더라 취득하더라. 요것만 빼고 요 세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언제 공고일 다음날 권리변동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러면 증환지 감환지 했다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청산금이 확정되겠죠? 예, 확정된 청산금 일괄징수 일괄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자 이자를 붙여서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청산금은 공법상 금전채권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몇 년? 5년. 자 등기하지 않아도 자 권리변동은 생겨요 다음날. 근데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고일로부터 며칠 안에 14일 안에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무슨 등기 해줘라? 환지 등기를 시행자가 해줘라. 원래 요 사이에는 환지 등기 외에 다른 등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이미 처분된 채비지를 매입한 이자는 자기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자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환지 처분 전에 확정일자에 있는 서류에 의해서 등기 원인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자는 그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듯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따라서 도시개발 구역을 원칙적으로 지정하는 자가 누구예요? 시 도지사는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할 수 있다. 맞아요? 얘는 무기명으로도 할 수 있고 등록해서 발행할 수도 있어요. 예, 얘도 자 행정재산 마련하기 위한 거니까 누구한테 승인받으라고? 행정자치부 장관. 얘도 소멸시효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걸려요. 원금은 5년 이자는 그래요. 이것만 알면 뭐 다 끝난 거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참 요거 하나 있는데 시행자가 이렇게 환지계획 작성했죠? 환지계획 작성했죠? 환지계획은 뭐별로 작성한다고? 환지계획은 뭐별로 작성한다고? 그러면 환지계획 작성했으면 인가받아야 돼? 필지별로 하는 거야? 누구한테 인가받아야 되겠어? 지정권자, 시장, 문수, 구청장. 뭐별로 작성하니까 얘는? 필지별로 하니까 시장, 문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아야지. 다른 데는 다 지정권자. 근데 환지계획만 누구한테 받는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 왜? 환지계획은 뭐별로 작성하니까? 필지별로 작성하니까. 이해하셨어? 네, 좋아요. 자, 갑니다. 문제 풀어보세요. 환지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 필지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여기 있네. 필지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도 환지 계획의 내용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했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위에 또 필지별로 하라고 딱 이렇게 힌트까지 줬는데 여기에다 답 쓴 분은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거다. 그쵸? 예. 자, 시행자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았다. 신청을 받아서 자,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뭐지? 입체 환지.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정되면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 수익은 물론 처분도 할 수 있다.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로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어디가 틀렸어요? 공고일 다음날. 그렇죠?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자, 이번에는 여기는 두 문제 나왔는데 한 문제는 되게 재밌는 거 나왔어요. 97번. 입체환지로, 무슨 환지로요? 입체환지로 주택을 공급한다. 입체환지로 뭐를 공급한대요? 원래는 몇 주택인데? 1주택 원칙이잖아요. 근데 투기 염려가 없으면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알죠? 네, 그거를 박스에다 놓고 몇 주택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1번. 과밀 억제 권역에서, 어디에서요? 과밀 억제 권역에서 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럼 몇 주택 줘야죠? 1주택. 오케이. 좋았어. 맞췄어. 한번. 자, 기억번호는 1주택. 자, 2번. 성장 관리 권역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몇 주택 줘야 될까요? 2주택. 과밀 억제 권역 아니니까. 맞죠? 지급번. 자연 보전 권역에서 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몇 주택 줘야 될까요? 오케이. 맞췄어요. 1, 2, 3. 어우, 잘했습니다. 예.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는데 되게 엄청난 거 아는 것처럼 비밀스럽게 예방합니다. 아이, 웃겨 죽겠어요. 자, 98번. 환지 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환지 처분의 효과, 맞는 것은, 맞는 것. 도시개발 구역 안에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무슨 권은요? 지역권은 환지로 이전되지 않는다. 맞다고요. 저분 이게 뭐야? 아, 여기, 아, 이 얘기가, 여, 자, 종전, 종전 토지에 그대로 존속한다. 뭐는? 아, 얘는 여기에 가만히 있지. 환지로 간다고 안 간다고. 아, 이 얘기가 그 얘기지. 아우, 이런 말만 바꿔놔도 틀리니 이거 환장하겠네 진짜. 지역권은 환지로 간다고 종전 토지에 그대로 있다고. 그 얘기나, 그 얘기나 환지로 이전하지 않는다. 이 얘기나 종전 토지로 존속한다. 이 얘기나 같은 얘기라는 걸 이제서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답은 얘인데. 아이고. 4번. 다만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가 있는 날 다음 날에 소멸한다. 소멸은 언제? 끝날 때, 종료할 때. 맞아요? 예, 그럼 똑같은 얘기라고. 좀 끝날 때나 종료할 때나. 아유, 나 이분들 때문에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주 그냥. 자,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환지 부지정한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 얘도 쓸데없는 권리죠. 자,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 다음 날 소멸한다. 오해의 X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봐봐. 환지 방식과 관련돼서는 여기 환지 처분 있잖아. 에? 환지 처분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냥 준공검사 받으면 60일 안에 합니다. 공고하면 다음날 환지계에서 정한 대로 권리변동 효과 생깁니다. 끝이에요. 근데 이것만 공부하면 돼. 종전토지에 존속하는 게 지역권이 있어요. 맞아요? 쓸데없는 권리들은 끝날 때 소멸해요. 맞아요?
이미 처분된 채비지가 있으면 얘는 한지계획하고 관련 없으니까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쳤을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아, 이것만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부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 물어봐도 중요한 건 뭐를 알고 있느냐의 문제야. 이거야, 이거. 환지 방식에서는 환지 계획만 알고 있으면, 뭐만 알고 있으면요? 환지 계획만 알고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강의할 때 얘기해 드린 거야. 시행자 중에 도시개발조합. 됐어요? 수용 방식과 관련돼서 조성토지공급원형지 환지계획 이것만 알면, 제가 도시개발법 여섯 문제 나온다 그랬죠? 이것만 알아도 최소한 몇 문제 맞힌다 그랬어? 세 문제. 근데 실질적으로 세 문제 이상이 나와요. 이거 알면. 이해하셨어요? 여섯 문제 중에서. 그래 안 그래요? 아까 조합에서 두 문제, 수용 환지 한 문제씩. 그쵸? 조합에서 한 문제, 수용에서 두 문제, 환지에서 두 문제. 그러면 어느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에서 다섯 문제가 나왔고. 됐어요? 어느 문제에서는 네 문제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 어려워하잖아. 그쵸? 어렵지도 않은데 어려워해. 그러면 다 알려고 하지 마. 일단 뭐 알으라고? 좋아. 알고. 됐어요? 수용방식과 관련돼서 조성토지 공급하고 원형지 좀 알고. 맞아요? 환지계획 알으라고. 이해하셨어? 이거 진작에 알고 있으면 오늘 이거 공부할 때 너무 재밌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힘든 거야. 됐어요? 자, 여기 봐요. 얘를 알잖아. 그러면 정비법 공부할 때도 정비사업 조합 금세 공부해. 맞아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거기 배우거든요. 이거 알고 있으면 관리처분계획도 금세 공부해. 그럼 요거를 잘 알고 있으면 정비법도 네 문제, 다섯 문제 정도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해 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다 공부해. 다 공부하되 보세요. 여기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라고. 이해하셨어요? 하되 얘를 딱 세워놓고, 얘 오늘 수업 들은 거 있잖아. 수업 들은 걸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요. 얘를 세워놓고 여기도 열심히 공부하고, 얘도 열심히 공부하고, 얘도 열심히 공부하고, 얘도 열심히 공부하고, 얘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도 몰라. 그러면 안 돼.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거 확실히 알고, 진짜 중요한 거 확실히 알고, 진짜 중요한 거 확실하게 알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얘를 정리해 놓으면 돼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지난번 국회법 강의할 때도 뭐를 잘 알아둬야 된,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주잖아. 뭐가 중요한 거야? 도시군 관리계획이 중요해. 도시군 관리계획을 딱 알아두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떡이야. 맞아요? 개를 잘 알아두면 개발행위도 떡이야. 맞아요? 그러면 국회법에서 뭐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 도시군 관리계획의 쓰임새만 잘 알면 끝나는 거예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공부하는 요령 아시겠냐고. 네, 그러니까 양 많다고 징징대지 말고 줄여서 공부하라고.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면 나머지는 너무 쉬운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다른 데는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데 웬만해서 다 공법 60점 이상씩 맞아요 지금. 근데 제가 오늘 딱 보니까 요거 강의할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우리가 공부 많이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좀 해 좀. 이거 재밌어. 요 정도만 알아두면 공법은 너무 재밌어. 왜? 맨날 똑같은 거 물어보거든. 공법은 민법처럼 어렵게 내면 뭐 쉽게 내면 이런 게 없어요. 한번 딱 알아두면 계속 거기서 물어보잖아. 제가 왜 끝나고 나서 중간중간에 모의고사 문제 내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중에 모의고사 보신 분들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우리 모의고사도 개발법, 정비법, 개발법 있죠? 한번 집에 가서 봐보세요. 지금 여기 물어본 거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게 물어봐요.
똑같은 문제 나온다고 항상.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공부하는 요령 가지라고, 요령. 이해하셨어요? 다음 주는 석가탄신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휴강합니다. 공법 휴강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공부할 때 여기 뭐 사찰 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갔다 오셔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공법 있죠? 오늘 공부한 거 공부하세요. 공부하는데 절대 책 보지 말라고. 뭐 보지 말라고요? 책 보지 말 것. 됐어요? 예? 책 보면서 공부하면 다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자, 다음 주 복습할 때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의고사 1회 분 있어요? 없어요? 모의고사 2회 분 있어요? 없어요? 그럼 봐요. 국회법 12문제 나왔을 거고요. 도시개발법 6문제 나왔을 거예요. 그럼 몇 문제예요? 18문제. 푸세요. 예? 아, 이거 푸시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2회 분 있죠? 국회법 12문제, 개발법 6문제 나왔을 거예요. 푸세요. 됐어요? 18문제 푸는데 여러분 1시간도 안 걸려. 꼼꼼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문제 풀고, 아, 야,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 물어봤는데 뭐 이런 거 있죠? 해설서 있잖아. 그거 보고 거기에서 정리하세요. 그래놓고 2회 분 풀어보세요. 그러면요, 이거 웬만큼 다 맞을 거예요. 이거 한번 풀고 나면. 그럼 얘를 풀 때는 한 30분이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하는데 1시간 30분? 그쵸? 그러면 국회법부터 개발법까지 두 번 본 거야. 됐어요? 근데 아, 이 양 공부하는 거 1시간 30분만 공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아쉽잖아. 그러면 한 번 또 푸세요. 다른 거 풀지 말고 이거 또 푸세요. 그 다음에 이거 또 푸세요. 그러면 이게 점점 막 줄어. 시간이 나중에는 30분만 돼도 이걸 다 풀어. 풀고 또 푸세요. 푼 거 계속 푸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지루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출문제 있죠? 이거 푸세요. 이거 만약에 세 번 정도 풀어보고 기출문제 풀잖아요. 다 풀릴걸요? 얘도 그냥 막 풀어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공부하는 요령이에요. 절대로 책 보고 시간도 없는데 하지 말고 줄여서 여러 번 봐라.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모의고사 문제 꼭 푸세요. 예, 그거 하면서 꼭 정리해 갖고 오시면 그 다음에 정비법 나갈 때도 엄청나게 편하실 거예요. 문제인지 알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